샬롯이 자기 그 다리가 일곱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치? 일곱 개의 부분의 이름들이 각각 있죠. 정확하게 샬롯은 자기 다리의 일곱 개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무튼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샬롯인 거예요. I could spin a web if I tried. 내가 한번 해보면 나도 거미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Just never tried.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을 뿐인 거지. 응? 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팝송을 듣다가 요즘 제가 많이 듣는 팝송이고요. 그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라는 그룹 아세요? 정말? 그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라는 그 팝송 있어. 어? 그 팝송을 듣고 너무 좋은 거야. 어? 나도 저 콜드플레이 제처럼 나도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퇴근할 때마다 이제 틀어가지고 맨날 따라 불러. 나도 그래서 기타를 샀어. 그치? 기타를 샀어. 중고로 당근마켓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 그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근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 은율이 같은 경우는 자기 효능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막 이런 데서 뛰어내려보려고도 하고 막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샬롯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벼룩 있죠, 벼룩. 작지만 100배까지도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죠.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리병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있어요. 튀어오르겠죠?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튀어오다가 어떻게 되겠어? 뚜껑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요. 그 벼룩 평생 동안, 그 벼룩이 앞으로 살아갈 평생 동안 그 병뚜껑 높이만큼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거야. 뭐가? 실패, 나는 해도 저 뚜껑 너머를 뚫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실패를 계속 겪는 거죠. 더 이상은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바라쿠다라고 그 물고기 중에서 약간 이제 육식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예요. 붕어 새끼들을 잘 잡아먹어요. 고등어들을 같이 넣는 거죠. 넣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칸막이를 딱 치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고등어를 막 넣어. 이쪽에는 참꼬치가 있는 거죠. 그럼 참꼬치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고등어 먹으려고 이렇게 가겠죠, 그쵸? 갈 때마다 어떻게 돼? 유리벽에 꽝꽝 부딪히는 거야. 이 유리벽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요, 참꼬치가 어떻게 하냐면, 일로 아예 가지도 않고요. 이 고등어 새끼들이 일로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보고도 먹지도 않아요. Like fun. She truly fond of will. 근데 she는 이제 샤롯을 얘기한 거고요. Be fond of는 좋아한다는 뜻이야. 샬롯이 이런 윌버가 참 마음에 드는 거야. I'm proud to see that he was not a quitter. 자, 여기서 quitter라는 건 quit이 뭔가를 중단하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이런 걸 qui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윌버가 quitter가 아니라서 좋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야. 피그말리온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랬죠? 아프로디테가, 맞죠? 아프로디테가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실제 여인이 되죠. 그렇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죠.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기대. 넌 잘해낼 거야. 하고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이 가짜 약인 거야. 그 가짜 약이 위약이거든. 위약. 그 가짜 약을 처방해주고 아, 요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낫는다는 거예요.